Dear Times. 네, 촌의 차세대 기타리스트 김은총 씨 모셨습니다. 왜 남의 밴드 멤버를 막 바꾸세요? 네, 진짜입니까?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네, 정치불명의 인트로로 시작해봤는데요. 예. 지난 시간에 저희가 촌의 기타리스트 네. 카마레나의 시그니처를 해봤었죠. 카마레나, 마리오 카마레나. 네. 이 네. 마카레나랑 자꾸 헷갈려. 그 마카레나 요즘 세대들 몰라요. 모르죠. 네. 그러니까 우리 그 마카레나 우리 조회 시간에 막 춤추고 그랬어요. 네, 맞아요. 네, 그렇죠. 그 저기 맨몸 체조처럼. 그렇죠.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마카레나를 아는 당신은 아재. 그렇죠. 네. 자, 그렇습니다. 촌의 마리오 카마레나의 시그니처가 약간 조금 다채로운 사운드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번 시간에 에릭 한셀은 되게 심플하면서도 네. 엄청 정체성이 강한 사운드를 갖고 있는 단일 메뉴 식당 같은 느낌이 조금 있어요. 싸울만해요. 네. 기타리스트 둘끼리. 그 둘이서 되게 뭔가 약간 밸런스가 좋은 약간 네. 그런 상성. 근데 이 둘은 보면은 좀 점잖은 느낌이고 네. 저희 다음에 할 이제 폴리피아 기타리스트들 둘이 엄청 이제 견원지간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아, 느낌. 둘이 되게 엄청 장난스럽게 많이 싸우는데 그래서 또 친해 보이는 또 그런 게 있어요. 이 두 팀의 그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달라서 그런 거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상대적으로 약간 점잖은 느낌의 네, 에릭 한셀 시그니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EH10인데 읽으면은 뭔가 약간 우리 한글로 테라고 써놓은 것 같아서 아, 네. 테십? 네, 테십, 테텐 네, 그렇습니다. 이 에릭 한셀 시그니처는 가격 동일합니다. 건속가 223만 6천원에 할인가 178만 9천원으로 서로 네가 좋네 내가 좋네 싸우지 않도록 가격을 맞춰놨지만 네. 싸우죠. 네. 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모델 중에서 가장 비싼 축에 속하는 모델로 네. 역시나 아주 하이엔드급 기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살짝 느낌이 조금 더 락, 하드락이나 뭐 슈퍼스트랫 쪽보다는 그냥 약간 빈티지 스트랫 같은 예, 예. 느낌이 네. 살짝 느껴지는 픽업도 딱 두 개밖에 없고요. 그렇습니다. 네. 깡통 픽업이죠. 예, 거기다 또 3웨이예요. 3웨이 픽업 잘 있고요. 전장 98.5cm로 아주 약간 더 짧습니다. 네. 그리고 무게 3.19kg, 두께 44+2mm, 심플랫 뒷돌에 76mm로 이거 동일하네요. 이거는 거의 같은 피지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무게도 비슷하고요. 네, 여기 스펙이 굉장히 독특한 게 우리 지난 시간에 마리오 카마레나 모델이 베이스유드였잖아요. 네. 아메리칸 베이스유드. 네. 근데 네. 지금은 바디가 나토인데 이게 네. 스펙상 월러탑이 올라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스펙표에. 근데 저희가 봤을 때 탑이 없는데? 안 보이는 걸로 지금 네. 없습니다. 보이는데 네. 네. 여기 근데 나토 네. 어쨌든 스펙표 상에는 월러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확실하게 지금 보이는 걸로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네. 네. 일단은 탑이 올라간 그 여기 경계선이 보이지 안 보이죠. 안 보이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 안 되는데 스펙표 상에는 월러탑이라고 나와 있다는 점 여러분들 요거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넥은 로스티드 메이플 아재 오벌 C쉐입 넥이고요. 이거 동일하네요. 아, 요거 네. 좋다. 근데 그리고 인레이가 조금 다르는가 봐요. 인레이가 여기 좀 네. 위에만 짝 있네요. 아, 그러네요. 이쁘다. 네. 네몬 앞쪽으로 와서 지금 너트가 토스크 너트. 토스크 너트겠죠? 네. 너트 너비는 41.986mm. 지판에 하토바입니다. 하토바. 그래요? 네, 그래요? 하토바요. 아, 다르네. 다른 겁니다. 네. 지금 이 무늬가 네, 무늬가 확실히 다르죠. 지난 시간에 이제 로스티드 메이플이었는데 로스티드 메이플이었는데 네, 이번 시간에 하토바가 올라가 있어요. 하토바? 네. 못 나무지 이건. 그래서 지금 네, 하토바는 뭐 이런저런 이제 지판 쪽에 조금 베이스 쪽에도 많이 쓰이고 네. 그런데 요게 이제 기타 지판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흔치는 않아요. 네. 지판 공률 반지는 305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4 전보 프렛, 그리고 픽업은 두 개의 험버커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하나의 험버커, 하나의 싱글이죠. 네. 넥 쪽이 던컨 알리코 2 마그넷 프로 싱글 코일 픽업이고요. 브릿지 쪽이 던컨의 하이페리온 험버커, 이거는 이제 그 다이나믹스 9에 들어가는 네. 바로 그 험버커가 네. 되겠죠. 깡통을 씌웠고요. 그렇습니다. 컨트롤은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2웨이 토글 탭 스위치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엄밀히 말하자면은 이름은 토글 탭 스위치인데 스플릿이 돼요. 이게 싱글로 변하는 거죠? 네, 3웨이 3웨이 픽업 셀렉터가 있고요. 그것도 T1502 트레몰로, 그리고
역시나 이것도 야광 인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역시 얘는 좀 나무부터 해서 좀 다 좀 철학이 있네요. 네, 좀 독특해요. 자기만의 세계관을 네, 이렇게 만들어줘 네. 저렇게 만들어줘 많이 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스위칭 시스템을 한번 살펴볼게요. 스위칭 시스템은 코일 탭이 오프가 되어 있는 상황, 이게 아래로 내려가 있는 기본 상황에서 봤을 때 넥 쪽 브릿지 쪽에서부터 1단에서부터 놓으면은 1단이 브릿지 험버커, 2단에 더 놓으면 험싱 같이 먹고요. 그리고 3단에 더 넣으면 넥 하나 먹어요. 그 다음에 코일탭 온을 하면은 브릿지 쪽이 쪼개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놓게 되면 브릿지 인사이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먹겠죠? 네 가운데 놓게 되면은 인사이드와 싱글, 넥싱글, 그 다음에 넥에다 넣으면 넥싱글 하나. 그래서 넥싱글 하나는 동일하기 때문에 통은 네. 총 5개라고 보셔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사운드 모니터 쭉 해보겠습니다. 팬더 트위니벌브가 두 기타가 세계관이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클린턴만 놓고 쳐도 예. 완전 이렇게 예. 다르겠어요. 지금 2단이었어요? 예. 아, 네. 2단 좋네요. 좋네요. 예. 오, 싱글도 싱글도 고타 싱글도 좋고. 이거 혹시 기타 좀 빈티지스럽네요. 네, 스플릿했고. 네, 스플릿해서 인사이드만. 오, 굿. 싱싱. 네. 3단은 똑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저는 아까 기본 코일템 말고 일반 스탠다드 모드에서의 2단 있잖아요. 예. 그게 뭔가 사운드가 엄청 마음에 드네요. 마샬 그러니까 험싱이 동시에 먹은 소리인데 그게 되게 엄청 힘 좋은 하프톤 소리 같은 게 나요. 네. 마샬로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험이고요. 이제 이누치가 가장 좋아하는 네. 소리. 소리. 힘 있는 하프톤. 사운드가 이 기타의 정체성인 것 같아요. 3단 네 스플릿 인사이드 험버커 싱싱 괜찮. 좋아요. 가운데가 제일 좀 네. 독특하네. 저 이렇게 5단 다 들어봤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네 드라이브 들어가 볼까요? 네. 이게 좀 더 두툼한 것 같아요. 네, 입자감이 더 굵어요. 굿. 네. 마샬 날개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게인 8이고요. 좋다. 오, 좋다. 좀 더 빈티지한 느낌이 확실히 강하네요. 네. 그러면은 이거 조금 빈티지한 크런치 톤 같은 거 네. 살짝 만들어 볼까요? 지금 팬더에다 다시 물렸고요. 오, 이런 느낌. 크런치가 진짜 매력적이네요. 네. 어, 촉촌총이에요. 그 이거 제일 좋아하셨던 네. 그 미드 조식 해 가지고 다킨 거. 아이고.
진짜 뭐 어떤 초넥 기타리스트 아니세요? 뭔가 피지컬만 갖고 딱 승부하는 네. 느낌 있잖아요. 정말 네. 순수하게 네. 자기만의 네. 힘으로 그쵸. 딱 승부하는 느낌.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뭐 공간계 이런 것도 안 걸고 네. 그냥 크런치 토너만 했을 때도 야. 얘가 가지고 있는 색깔로 그냥 밀어붙이는 게 확실히 있네요. 상당히 피지컬이 되게 독특하면서도 강력한 기타. 네, 네 EH10 네. 모델 이게 같이. 나토 때 나토라 이게 영향이 있는 뭐 것도 같아요. 목재도 그런데 네. 일단 픽업 세팅 자체가 네. 영향력이 네. 있어요. 굉장히 네. 강한 이 세팅인 것 같아요. 색깔이 있네요, 확실히. 좋습니다. 자, 이거 은총 씨의 본격적인 연주 한번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역시 확실히 좀 더 진해요, 색감이. 네네네. 그래서 이 두 개의 기타가 같이 있을 때 이 기타가 조금 이 미드 로우 대역을 이렇게 채워주고 그리고 마리오 모델이 조금 그거보다 살짝 위쪽을 채워주면서 이게 상성이 쫙쫙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네. 또 보면은 둘이 또 솔로를 이렇게 보면 기타 특성만 갖고 보면은 이게 밑단 채워주고 마리오 기타 위에서 솔로 할 것 같잖아요. 예. 또 보면은 막 지네들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근데 그게 다채롭고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런 포인트들이 오히려 네. 자, 그래서 오늘 촌의 에릭한세 시그네처까지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네, 선생님부터 한 주 평 드릴게요. 마리오 카마레나의 의문의 1패. 네. 아, 의문의 1패. 알겠습니다. 네. 네. 고집이 오지는 기타로 아, 오늘 은총 씨 보니까 이 오지는 걸로 끝까지 밀 것 네, 같아요, 지금. 네. 고집이 오지는 기타.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믹스 5로 충분합니다. 아, 5로 네, 충분할게요. 네. 9까지 가시지 않으셔도 돼요. 9, 10 네. 지금 뭐 워낙에 좋긴 좋았지만 믹스 5가 뭐 다이나믹스 5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게 네. 이 다섯 개의 톤이 워낙에 강렬해가지고 이 하나 하나가 오져요. 오지는 네. 톤이 딱 오지는 기타예요. 네. 그렇습니다. 고집이 오지고 톤은 오지는 기타. 점수 드릴게요. 어 이거 어 아까 그 점수 많이 줬으면 큰일 났다. 네, 점수 몇 되면? 따당 999. 네, 오랜만입니다. 은하철도 999. 네, 이렇게 나왔어요. 간만에 뭔가 셋이 똑같이 쫙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비교했을 때 선생님이 살짝 점수가 올라오면서 평균 점수가 아주 약간 높아졌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초능 기타리스트 에릭 한셀 시그니처 테텐. 네, 네, 이 테텐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폴리피아 스콧 랩하게 시그네처부터 이제 또 두 명 이 둘이서 맨날 네 기타가 좋니 네 기타가 좋니 네 이렇게 싸우는 아주 재미있는 듀오죠. 기타도 아주 이쁘게 생겼습니다. 네, 네. 팀 헨슨 시그네처 연속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대는 계속해서 100, 똑같습니다. 179만 9천 원. 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구독 꾹, 좋아요 꾹.